어우씨, 으슬으슬한데? 아! 안녕하세요, 권기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몸이 으슬으슬하거나 약간의 오한이 있을 때, 뭐 몸살 기운이 있을 때, 즉 몸이 좀안 좋을 때 병원 가기 애매하고 약국 가기도 귀찮을 때 드시면 좋은 권기남만의 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먹자마자 바로 좋아지는 즉각 효과까지는 아니지만 한번 해보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저는 많이 피곤할 때도 이렇게 하거든요. 특히 주무시기 직전에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제가 몇몇 구독자분들께도 알려드렸었는데 그렇게 해보니 엄청 좋다고 역시 건기남이다, 완전 최고의 꿀팁, 평생 써먹을 수 있다 등등 매우 좋은 피드백을 주셨죠. 이번 시간 그 비법의 주인공은 바로 비플타입니다. 이 이름 제가 지은 거예요. 비타민 C 플러스 타이레놀. 자, 비플타, 비타민 C와 타이레놀을 언제? 주무시기 직전에 드시는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함량입니다. 디테일한 함량하면 또 건기남이죠. 그 전에 야, 으슬으슬하거나 몸이 좀안 좋은 건데 무슨 타이레놀이야, 나 열은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타이레놀이 꼭열날 때만 드시는 거 아닙니다. 타이레놀의 효능 효과는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비타민 C랑 타이레놀 같이 드셔도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시 함량 얘기로 돌아가서, 비플타 드실 때는 비타민 C 1500에서 2000mg과 타이레놀 한알 드시고 푹 주무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으슬으슬함의 정도라든지 몸이 안 좋은 정도에 따라서 비타민 C 함량을 낮추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인 경우에 비타민 C 1500에서 2000mg과 타이레놀 한알 드시면 되고요. 그렇게 드시고 푹 주무시면 심한 감기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다른 질병에 걸린 게 아닌 이상 다음날 아침에 굉장히 가벼우실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와, 건기남 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느냐? 이런 비타민 C 많죠? 한 알에 1000ml 들어있는 이런 거딱딱두알 드시고, 타이레놀은 딱은 안 되고 이렇게 벗겨서 한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전에는 빈속인데 비타민 C 먹어도 되나요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도 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저는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개인마다 다른 거라서 속이 예민하신 분들, 빈속에 비타민 C 드시면 속이 쓰리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비타민 C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인터넷에서 속 편한 비타민 C 혹은 중성 비타민 C를 검색하셔서 빈속에 드셔도 속 쓰림 없는 속 편한 비타민 C와 타이레놀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비타민 C 1500에서 2000mg은 잊지 마세요. 그리고 타이레놀 꼭한알 먹어야 하나요? 두알 먹으면 안 되나요?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지금 알려드리는 건막 열이 나서 먹는 게 아니고 으슬으슬하거나 몸이 좀안 좋을 때, 좀 피곤할 때 먹는 거라서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열까지 좀 많이 난다면 뭐두알 드셔도 되겠죠? 요즘에는요, 서서히 방출되는 서방정이라고 반절을 먹자마자 바로 넣고 나머지 반절은 서서히 녹는 형태의 타이레놀도 있는데요. 서방정 타입으로 드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일반 타이레놀을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막 열이 나는 게 아니니까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꼭 타이레놀만 먹어야 하냐라는 분도 계신데요, 아니죠. 에드빌이나 다른 해열 진통제도 괜찮습니다. 이번 시간 말씀드린 비법은 제가 아는 분 중에 모 대학병원 교수님이 한분 계시는데, 그분은 자기는 발열이나 통증이 없어도 몸이 좀안 좋고 푹 자고 싶을 때 타이레놀을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타이레놀이나 에드빌 같은 해열제들이 진통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잠잘때 평소보다 더푹 자게 해주는 것 같은데, 그 교수님의 방법에 저만의 방법을 결합시킨 비법이 바로 비플타가 되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몸이 안 좋으면 비타민 C 2000ml씩 먹고 잤거든요. 자, 지금 몸이 으슬으슬하시다, 혹은 평소보다 몸이 좀안 좋다, 많이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비플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건기남이었습니다. 내일 아플 것 같을 때 먹거든요. 안 아픈데 먹는다고요? 아니,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내일 아플 것 같은 느낌. 먹어도 되죠. 왜냐면은 뭐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좀더푹 자고 싶다 이럴 때 드셔도 되고, 우리 PD님도 건기남 비법 비플 다 엄청 드세요. 매일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돼.